작년 이제 가을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보게 되면서 그 입관실에서 먼저 봤던 그날의 기억들이 저한테 되게 좀 크게 다가왔었거든요. 그래서 침묵의 문을 그 이승우 저승 사이의 경계를 지금 무대로 저는 좀 봤었고, 그리고 문이라는 거를 같이 붙이게 된건말 그대로 의문이라는,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아있지만 그래서 이제 붙이게 됐던 거거든요. 저는 이번 작업이 조금 보다 좀 영화적인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. 제가 공연을 봤을 때 아, 이 작품은 되게 좀 영화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들이 좀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. 이번에 1시간짜리 작품을 처음 해보면서 앞으로도 뭐 단편이 됐든 장편이 됐든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, 제가 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용으로서 계속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